안녕하십니까? 채널 카드 이성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를 드리지 못한 거는 보시다시피 새로운 공간, 네, 제 와이프 공간에 제가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새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뭐 제가 이곳에서 이제 만나 뵐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산만하고 그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죠. 여기가 뭐 촬영하는 사람의 작업실인지 아니면 공방인지 여튼 작업대 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자, 오늘은 또뭐 팔로 나왔냐? 다 다름이 아니고 일전에 미러키 공급 박스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독자님이시죠? 후니TV님께서 이 공구 박스를 뭐 구입했다는 말씀과 함께 HDMI 케이블, 레진은 다른 공구에 대한 뭐 저장이라든가 뭐 보관 관리 등등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영상 먼저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키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공구 박스만 미러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페리칸 박스 스타일의 하드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마 다수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올렸던 이 박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빼고는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만 원대 초반에 구입한 장비이긴 한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공간 제가 놓고자 하는 사이즈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는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죠. 이런 페리칸 박스 스타일의 정품으로는 너무나 비싸죠. 아까 보였던 이만한 사이즈는 뭐 3, 40만 원대가 될 것이고 바디박스로 많이 쓰이는 것도 바퀴 달린 것들이 50만 원대. 저희가 들고 다니는 연장들은 상당히 많죠. 그 페리칸 박스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추락해도 그 박스는 살아남는다 라고는 얘기들이 있죠. 뭐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박스만 살면 뭐합니까? 미러키라고 하는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 공구함들 공구함치고는 제일 고가일 거예요. 아니면 더 높은 거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중간 정도 급의 금액대인데 뭐 얘네들이 한 6만 원, 뭐 4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하죠. 공구 박스로 다가가면 비싸긴 하죠. 인테리어 업자들 좀잘 쓰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한데 한데 저희 카메라나 기타 저희가 중요 장비들을 생각한다 싶으면은 정말 싼 편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페리칸이라든가 여타 다른 또저 뒤에 보이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하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다 보면 다 부러지기도 하죠.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박스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2인 5팩까지 쌓았습니다. 쌓았는데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다 보니까는 용이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자, 제가 왜이 하드 케이스를 이렇게 무식하게 모아놨냐? 제가 보통 이렇게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을 하는데 신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4개가 걸려요. 이게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이걸 하루 온종일 돌리고 있어야 돼. 홀리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카메라 멀티캠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카메라 세팅을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HDMI 케이블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넣다 쑥 빼는 그렇게 해서 1호기 2호기 3호기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시스템의 하드 케이스를 경량화된 하드 케이스를 FRP 아니지 뭐지? 이게 3T와 두께 3T와 5T를 제가 가지고 있기에 넓은 사이즈로 단독의 하드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박스에 송송송 그리고 촬영이 나간다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만 올리면 끝. 세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HDMI 케이블을 얘는 미니고 그다음에 R5 같은 거는 마이크로다 보니까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젖불도 상당히 많고 카메라 6대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현장에서는 안테나만 띡 올리면
끝. 이게 만들려고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목표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미러키의 하드 케이스의 종류는 워낙 많죠. 맨 윗칸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립에 관련된 부분들 무식하게.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찍은 이 리뷰 영상들을 보니까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커 중에서는 제일 짱짱하고. 시원하게 750km, 750km 미러키 사각박스로 쏴! 미러키 버텨냈습니다. 오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했을 때 깔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에 장비들의 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리를 되게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모았죠. 자, 제가 지치는 게 후니TV님도 아마 지금 아마 이 케이블 지옥에 슬슬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케이블, 이게 제가 현장에 들고 다니는 HDMI 케이블 드립니다. 후니TV님, 이 HDMI 케이블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일체형으로 해서 웬만하면은 얘네들을 건들지 않는 시스템을 가보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나마 제가 지금 보관하는 방식은 이렇게 주섬주섬 그냥 케이블 잘 묶어서 때려박고 하는 거고, 이게 뭐또 젖불이 나면은 갖다 버리고,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다들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하드 케이스의 용도는 잔 고장과 분실, 그리고 점점 장비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도가시나 쳤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와 또 관리,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정확히 좀 시스템화 시켜서 하면은 그나마 낫죠. 저희가 들고 다니는 품목이 어디에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이크부터 해서 이런 모니터 시스템, 무선 시스템, 그리고 그나마 지금은 HDMI지만 그전에는 SDI 연결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30m, 50m를 끼고 들고 다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조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수들이 다 하는 거지만, 지금 원맨 시스템으로 다 혼자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시간과 또 분실과 관리, 유지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박스 잃어버린다 싶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뭐 하나 찾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페리칸이라든가 다른 하드케이스보다는 호환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파티션이 좋으면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체가 가능해서 들고 다니기 용이하고, 내구성이 튼튼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 성격에 맞는 이런 하드케이스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분실 없이, 잔고장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하드케이스, 꼭이 브랜드는 아닌다 하더라도 좋은 브랜드를 잘 골라서 자기에 맞는 것들로 잘 장비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처럼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저한테 이런 거 한번 좀 리뷰 한번 해봐, 아니면 이런 거 세팅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할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돈 들지 않는 거니 한번씩 꾹 눌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